또 이어서 또다시 또 다른 또 주제들 새로운 내용들을 좀볼 텐데요. 여기 있는 요 예쁜 그림은 일단은 요것도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밑에 요것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요 증기되는 과정 이 증기되는 과정을 같이 한번 볼게 될 텐데 제일 먼저 싱글 아이템 셀 아이템이라는 functions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싱글 아이템 해서 셀 아이템 이게 언제 호출되느냐니까 이제 우리 계산 체크아웃을 하는 거예요. 체크아웃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체크아웃 하게 되면은 일단 여기 카트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unsubscribe를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체크아웃 하면은 purchase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go home 하면은 이제 다시 원위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인데 요 과정이 증개되는 과정을 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걸 좀 간단히 정리해 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inventory, item sold. 그러니까 요거 single item, sell item 여기죠. 얘를 호출하면 체크아웃 버튼을 클릭하면은 얘가 호출되고 이제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인벤토리에 아이템 솔드 여유를 호출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전에 봤던 겁니다. 이걸 하기 전에 요것도 합니다. 뭘 하느냐니까 스토어 리듀스 어베일러빌리티. 얘가 하는 역할은 뭐죠?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수정. 그죠? DB. 그러니까 업데이트 DB의 아이템 어베일러빌리티를 조정하는 게 요거예요. 스토어 딜 나중에 들어가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로컬 스테이트도 우리 업데이트 해야 될거 아니에요? 로컬 스테이트 업데이트하는 걸 시험 업데이트 로컬 스테이트 그게 이 부분이에요. 인벤토리 아이템 솔드 얘를 호출한단 말이죠. 그럼 인벤토리 아이템 솔드에 들어가 보자는 거죠. 인벤토리 그래서 아이템 솔드 여기서 들어와서 보니까 일단 어베일러빌리티에서 방금 우리 데이터베이스 수정한 정보가 있었죠. 그죠? 그 수정한 정보를 불러와야겠죠. 새로운 따끈따끈한 최신 정보. 이 최신 정보로서 이전의 인벤토리와 기존이죠. 기존의 인벤토리와 새로이 따끈따끈한 인벤토리 수량이 수정된 부분입니다. 을두 개의 값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것이 서버 셋 아이템 어베일러빌리티입니다. 마찬가지죠. 요첫 번째 문장. 요 문장은 우리가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 관련되는 것이고 데이터베이스고 밑에 있는 얘는 로컬 스테이트 부분이죠. 자, 해서 마찬가지 이제 아이템을 불러오는 거죠. 이 아이템은 그러니까 뭘 불렀나요? 인벤토리 새로운 업데이트된 아이템입니다. 업데이티드 아이템 어베일러빌리티를 찾기 위해서 업데이트된 아이템을 가져온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레플리케이티드 요거 우리 이전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봤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레플리케이션 아이템 솔드 기억나시나요? 다 잊어먹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잠깐만요. 지워놓고 해서 마찬가지 여기서 또 다시 가져옵니다. 이번에는 뭘 가져오느냐니까 예전에 그걸 가져와요. 그러니까 예전 예전 get old item status updated item status 재밌는 것은 보시면은 얘 complete product get item by id 얘는 being replicated라고 하는 이 조금 밖에 있어요. 그죠? 근데 똑같은 구조의 얘는 replicated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얘를 왜 밖에 빼놨느냐는 거. 얘를 안에다 넣어두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 들어와 있으면은 둘다 비슷하잖아요. 둘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여기다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안 되는지 그 이유가 밑에 벌써 빨갛게 나타나고 있죠. 빨갛게 나타나기도 하고. 한번 이걸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꼭 이게 밖에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밖에 있어야지 일단 얘도 호출이 될 수가 있고. 그죠?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답을 바로 말씀드려버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이 에피소드
이 마감할 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 뭐예요? Notify item stock change. 그래서 old item, item 이걸 호출하고 있죠. 얘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얘는 update, update UI, UI, item UI, 그렇죠? 얘를 업데이트를 해야지. 무슨 얘기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 색깔들이 재고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처리하는 게 바로 notify item stock change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내용을 정리해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inventory item sold를 호출했고 그리고 notify item stock change 했고 그죠? 아이템 스탁 체인지를 하면은 얘를 통해서 요렇게 요렇게 두 개를 거쳐서 각 단계입니다. 그죠? 얘가 얘를 호출하고 얘가 얘를 호출하고 얘가 얘를 호출해서 결국은 UI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하나가 돼 있어요. 밑에 뭐가 있느냐니까 얘도 있습니다.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로컬 아이템 스탁 체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아이템. 그럼 얘는 뭘 하느냐는 겁니다. 얘가 하느냐니까. 그러면은 들어가서 보죠. 스니크 23에서 자, notify local item stock change. 위에는 notify item stock change. 얘는 채널이고 얘가 하는 역할은 제가 update UI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update UI. 이거. 그리고 얘는 뭘 하느냐니까 available count 0 해서 요금을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패턴 매칭이에요. 여기에 패턴 매칭이 되는 경우에만 얘가 호출됩니다. 그죠? 패턴 매칭이 되었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여기 있는 재고가 어떠한 상품의 재고가 제로가 되었다 말이겠죠. 그죠? 재고가 제로가 됐을 때 그러면은 걔가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일단 노드 네임 불러왔습니다. 노드 네임 얘는 뭐예요? 지금 커런트 프로세스 바로 커런트 프로세스 다른 말로는 채널을 말하는 거죠. 채널 이 채널 그죠? 현재 채널 특정 채널입니다. 특정 탭 혹은 탭, 웹브라우저의 탭, 혹은 특정한 장치, 단말 장치, 그죠? 입니다. 그런데 프로세스를 불러오고,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것은 요것을, 팝스업을 바로 이 프로세스에만 호출한단 말이에요. 그죠? 호출을 뭘 하느냐니까, 아이템 아웃 아이디 얘를 호출한다. 그럼, 피니스 팝스업에서 아이템 아웃 아이디를 했으면, 채널, 그러면은 채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 채널이 어느 채널로 연결되나요? 보시다시피 채널을 제가 안 적어놨군요. 그냥 들어가서 보죠. 그게 쇼핑 카트 채널. 여기에서 아이템 아웃 아이디 이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템 아웃 아이디 되고 얘가 호출되는 것은 바로 특정한 바로 이 채널. 그죠? 특정한 CP 채널. 채널. 혹은 탭. 을 담당하는 프로세스에 얘를 호출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은 이 채널의 로컬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되고 업데이트 로컬 스테이트 오버 디스 채널 그렇죠. 혹은 뭐 서버 프로세스라고 얘기할까요? 프로세스 예전에 며칠 전에 공부했던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들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채널과 서버 프로세스 우리 지난주에 다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탭마다 하나의 채널 프로세스와 하나의 서버 프로세스가 무조건 할당됐었죠. 그죠? 그럼 다른 탭들도 똑같이 얘를 업데이트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다른 탭들도 여기에 돼야 되겠죠. 그죠? 그걸 처리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그걸 처리하는 부분 얘를 호출하는 것 notify local item stock change 얘를 어디서 호출했나요? 우리가 인벤토리 호출했었죠? 여기에 보시면 이 코드를 누가 호출하나요? 이 코드는 자동적으로 called by all channel 혹은 process server process 그죠? item sold는 모든 채널에 대해서 호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구성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replicate 등등도 할당하고 being replicate에서 replication 요 모듈을 넣어둔 이유가 뭐예요? 요 모듈을 넣어둠으로 해서 이 item sold라고 하는 요 펑션이
모든 탭, 모든 채널에서 호출되도록 구성한 거죠. 그죠? 그럼 각각의 채널들은 각각 로컬 노트바이 로컬 아이템 스탁 체인지 얘를 호출하게 되고, 그죠? 얘를 호출함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각각 자신의 프로세스에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템 아웃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에 따라서 자신의 로컬 스테이트와 그리고 사용자 UI들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냐니까 그냥 이걸 굳이 각각 이걸 이제 다이렉트 어디 있나요? 어디서 봤던가요? 보시면은 이렇게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를 했단 말이에요.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브로드캐스트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그 브로드캐스트를 쓰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